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내 종목들 왜 안 올라가지? 왜 떨어지지? 왜 움직이지 않지? 많이 이렇게 궁금증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소통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반사에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빠졌어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가 조금 더 땡겨줄 수 있다라는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이 있었다. 그래도 나스닥은 좀 견고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대 130포인트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빠져요. 뭐 금과 은이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가치가. 그래서 달러 쪽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전략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중국 쪽을 잘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 쪽은 그동안에 전 세계적 글로벌 쪽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때 중국만큼은 그 버블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들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 쪽으로 머니 부부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 펀드 잘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주 이렇게 잡아주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요. 외국인 기관들은 연일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메이저들은 왜 팔 건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금 지수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종합지수는 우리나라 100위, 1위부터 100위 안에 이 지수들이 종합지수를 다 만드는데요. 뭐 종합지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최고점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00위 종목이 더 레벨업이 돼야 하는데 조금 버거운 자리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스닥 위주로 보는 게 어떨까? 중소형단으로 스몰캡 종목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오늘 여러분들이 뭐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상쾌 통쾌 소통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로 전화 주신다면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코치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아, 쨈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6,000원에 15%요. 그래요? 네. 사진이 좀 되셨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한 4-5개월. 4-5개월? 네. 수익권을 썼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야 되냐, 단기적으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장기 종목이냐, 단기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뭐를 좀 보면 좋을까요? 혹시 아세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큰 것들은 되게 무겁게 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급등락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종을 주면서 눌림목이 주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막 급등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 누가 다 알잖아. LS 기업 아세요라고 하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 다 알지 않아요? LS? LS 다 알지 않아요? 네. 그냥 물어보면 LS 기업 아세요? 뭐 다 알아요. 네네. 근데 뭐 희한한 종목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짧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아직도 열려 있어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래서 한번 타임 놓치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종을 주면서 가서. 근데 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한 번 더 올라오면 팔면 돼요. 65,000원에서 70,000원 정도 있잖아요. 이 위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요? 지금 시장이 조금 무거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겁다는 거는 위에 고점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오늘 주말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그 다우존스랑 5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은 130포인트 빠졌으면 월요일날 영향을 주고 잘못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네. 사지 말고 조금 있다가 사는 게 어떨까요? 아, 좀 더 있다가요? 네, 이거 말고 밑에 있는 거, 완전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25,000원부터 네. 8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이거 보도 네.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가는 게 나아요. 더 사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좀만 더 힘내시고 6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SDS. 삼성 SDS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18만 3천 원에 20%요.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삼성 SDS를 좀 장기 투자로도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디지털 앞에 사업자 선정에 유력하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때가 이제 점점점 확대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성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선정을 했거든요. 제 방송 잘 보셨어요? 네, 좀 자주 보고 있어요. 제 삼성 SDS가 삼성 그 관련 주가 중에 제일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예. 지금 그거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종목을 살 때 이게 두 가지 견해 있거든. 내가 빠른 종목을 좋아하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난 저축하는 적금 있는 형식을 좋아하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중장기식으로. 예.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 예. 싸게서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그 매매 법칙이 제일 좋아요. 그게 어떤 법칙? 워런 버핏이 쓰는 그런. 그 법칙이잖아요. 그 투자의 전략이거든요.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럼 뭐 볼 게 예. 있나요? 돈 잘 벌지. 그 다음에 디지털 앞에 새로운 거 있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있지.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 베이스의 플랫폼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서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삼성 SDS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쭉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예, 저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애들도 조금씩 계좌를 만들어서 이 종목을 조금씩 사줄 시간 좀 계속 사라고 애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좀. 네, 괜찮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삼성 SDS 한번 거기 아이들 데리고 드라이브 한번 가보고요. 본사에. 알겠죠? 예. 되게 좋아요. 그 모멘텀이 제일 좋은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S가 아닌가. 근데 중장기 단기적으로는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 대학 등록금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전기차. 예.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 그거 쪽 보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5만원 목표가 드리고 25만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성국수장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국 맥너티요. 한국 맥너티요? 네네.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8,800원에 10%예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9,800원이에요. 9,800원이에요? 최근에 샀어요? 네. 며칠 전에 샀어요. 아, 왜요? 제가 이거 되게 쌀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냥 요즘에 갑자기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아 보여가지고 차트가 네. 나빠 보이진 않아가지고 반등 구간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전문에 사자마자 올랐었어요. 그럼 근데, 팔아버리지. 근데 이 종목 이게 뭐냐면 네네 이 종목의 탄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가총액을 잘 봐요. 네네. 시가총액 얼마예요, 여기요? 혹시 아세요? 2천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 1,000억.
네, 시가총액 1,000억 분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조그만 기업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테마로 움직여요. 네네. 왜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타임을 놓치면 손해를 많이 봐요. 네,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런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요. 막 올라갈 때도 막 빨리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확 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 아, 이런 걸 판단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얘는 뭐 네.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건가? 세게 빠지는 건가? 볼 때 이 캔들을 보는 거예요. 캔들. 이게 봉이 길어요? 작아요? 여기? 긴 봉들이 네. 많아요? 네. 맞죠? 이렇게 많죠? 네네. 네. 봉 긴 거. 그럼 이건 뭐라고? 탄력도를 얘기해요. 네네. 네. 근데 빠르길 때는 어때요? 빠질 때도 막 많이 빠지죠, 이렇게. 네네. 막 쭉쭉 빠지잖아요, 봉색이, 봉개가. 그럼 뭐예요? 네네. 이게 탄력이에요.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빠지겠구나. 그러면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세게 빠지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네네. 변동성이 세니. 그죠? 네. 근데 한 번은 더 튀어 올라와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손절가 잡으려면 한 9천 9천 이런 것들은 빨리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손절가 잡으면 만약에 막 밀려버리면 제가 한 9,200원 정도에 매도하려고 지금 생각했는데 어떨까? 9,000원? 9,000원짜리? 9,200. 네, 9,000원짜리. 9,000원에서 꼬리 들어오면 봐봐. 여기 보면 이 9,000원에 보면 꼬리 들어왔잖아요. 여기 요거 요 이봉. 네, 네, 네. 이봉이 이걸 뭐라 그래요? 버터플라이 봉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네. 9,000원 라운드 피겨라 그래. 9,000원, 10,000원, 9,500원. 이 라운드 피겨 값이거든요. 사람 심리를 네네. 가장 잡는 거예요. 근데 확 밀렸다가 꼬리에 싹 들어왔죠.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꼬리가 딱 들어왔잖아. 이렇게요. 그럼 뭐 이 가격을 지켜주겠다는 얘기. 거기서 반등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매도해버려야 돼요. 9,200원. 네, 근데 9,000원이요. 9,000원. 9,000원이요. 네, 9,000원짜리. 딱 9,000원짜리거든요.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버터플라이 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도 돼요. 아, 들고 가도 돼요. 네, 그 요 자리만 잡아주면 돼. 근데 깨진다 그러면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버리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네.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잡아주면 밀리면 손절. 원래 이런 것들은 그 장 내가 딱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팔아야 돼요. 수익 났었잖아 이거요. 팔려고 했는데 확 밀어버려가지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시장가로 매도해 버려야 돼. 시장가를 최대한 빨리 팔아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봉이 네네. 길이가 긴 거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 미포조선요. 현대 미포조선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84,000원에 20%. 이제 사셨어요? 네. 최근에? 아, 최근에 한 2주일 됐나? 아, 2주일 됐어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왜 팔아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야. 예, 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혹시 아, 조선주가 그 호재가 많이 있었잖아요, 상반기에는. 예, 예. 하반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철강석 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단가, 그 제조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래가지고 최근에 못 갔던 이유가 철강석 값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현대제철이나 포철 같은 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네. 올랐다가 조정을 주는 자리거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후단에는 3, 4분기 때는 조선주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주가라는 건 먼저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 네.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반등 시 매도하는 거 어떨까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얼마 정도? 9만원? 9만원? 네, 9만원 정도 오면 받아버리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저, 이지바이오 6,920원에 7%입니다. 아, 이지바이오 사셨어요? 예, 예. 네, 매수가가 뭐 높진 않네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뭐가요? 예전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전에 이거 약수익으로 좀 보고. 네. 한번 그 앞선에 이렇게 앞에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 맞으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행보.
살아 행복하길래 네. 아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데서 네 맞아요 올라가요. 그 제가 이제 보니까 거래량이 빠져나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멘토님 보시기 어떠신가 싶어서. 아, 제 의견이? 예예. 예. 똑같아요. 지금 설명하신 아, 게 제 방송 잘 보시나 봐요. 아, 예. 매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보면 희한하게 예, 예. 패턴 이렇게 딱 그림을 보면 희한한 예. 패턴이 있지 않아요? 이 모양이. 모양이 비슷하죠. 예. 예. 네, 그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 들어 올리고 거래 붙고 거래 죽고 다시 또 거래 붙고 또 한번 당겨 놓고 또 거래 죽고 또 거래 들어와서 살짝 당겨 놓고 또 거래 죽고 그다음에 또 당겨 놓고 그다음에 또 거래 죽은 상태잖아요. 그럼 예. 다음 패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패턴이 오겠죠. 그죠? 예, 예.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나올까요? 아, 그 그지 거기가 헷갈리죠. 계속 매집하고 예, 누군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예, 그 외국인 기관들이 장난치는 거 이런 거는.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아, 예, 예. 이거 누가 하는 거? 주식은 누가 해요? 아, 뭐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 이렇게 그 이전에 사람이 하잖아요. 예, 예.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주식이. 예. 지금 이 봉들 있잖아요. 이게 빨간 거 파란 봉.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 어, 우리 아이디어가 있네. 잘 설명해서 분유값 벌어야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간 봉 파란 봉 있잖아요. 이걸 예. 250년 전에 혼마가 만들었어요. 혼마 일본 사람이. 근데 예. 이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지가 같다고. 않아요. 그게 패턴이라 예. 그래요. 그, 아, 예. 예, 그래서 그 패턴 연구를 잘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데 조금 더 그 방법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를 아, 봐봐요, 대략. 아, 이게 얼마 정도 움직일까? 라는 걸 예측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뭐, 요게 가장 중요한 건 거래, 그죠? 이 거래가 탁 예.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한번 튀게 올라오겠구나. 그러면 이 거래가 들어올 때 사는 거죠. 먼저 아, 들어가는 예.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언제 거래를 털지 모르니. 그러면 예. 아, 내가 이걸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사지 말고요. 거래가 탁 들어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사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때 거래가 아. 딱 들어올 때 먼저 사놓고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관심에 딱 넣어놓고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때 딱 잡는 거예요. 아, 그럼 시간도 아끼면서. 시간도 아끼면서 또 다른 종목도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심리는 그 뭐 근시안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는 거야. 내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간 이상 상태라면 다른 건 막 움직이잖아요. 내 거만 안 가면 소외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하기 예.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학문이 예. 인문학하고 심리학이에요. 이거 먼저 아. 해야 돼.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있다가 거래가 탁 들어오면 나쁘진 않아요. 왜? 곡물가 인상 때문에, 그죠? 이런 이즈바이오라는 곡물 관련주도가 많이 움직여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큰 거죠. 다만 지루하게 움직이니 다음에 거래 들어올 때 딱 물어버리는 거죠. 어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해결됐어요, 엔지니어? 예, 예. 감사합니다. 꼭, 예, 꼭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 분유, 아이 잘 클 수 있도록 돈 많이 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네이버고요. 아, 네이버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35,700원이고요. 네. 네. 어, 처음에는 38만원대에서 샀는데, 네. 이제 한번 물렸나 봐요.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제 떨어져서 추가 매수 한번 조금 더 하고 해서 지금 35만 7천 원대를 네, 한 거거든요. 그래. 비중은 몇 프로예요? 10%요. 근데 이거를 저 들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이게 팔아야 왜 그러냐면 하는지요. 저는 그렇게 돼요. 신고가잖아요, 네. 이제.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저는 뭐라고 하면 팔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너무 높게 사서요? 아니요. 저랑 이제 이 시간 이외에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챙기지 않은 게 좋을까요? 챙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보면 다 신고가 종목들은 다 매도하시라고 얘기해요. 아,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보여야 할 시세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일 뭐 악재가 나와서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막 대형 악재가 나오면 막 급락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돌발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네. 우리의 전문 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시세를 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미래의 성장성은 아, 누가 말해도 카카오가 네이버는 성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카카오도 맞아요. 계속 신고가가 가고 네이버 또 카카오는 네이버 시총을 이기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네네.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아,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됩니다. 네,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잣대가 없어요. 네. 위에는 신고가 영역이라. 네.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이 위부터는. 네.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판단을 해드려야 되냐면 지금 시점에 이 가격이 좋은 비싸냐 싸냐 아니면 수익을 챙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챙기라고 할 것 같아요. 아. 5%라도 갖고 나머지는 홀딩 어때요? 아, 그럼 어떻게 5% 갖고 나머지 홀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그냥 월요일날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쭉 끌고 가버리세요. 반 팔아요? 반 팔아요. 예. 아, 반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놔둬요. 아, 네. 그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좀 그럼 또 떨어지면 이제 또 사고요? 아, 또 사고요. 근데 네. 잘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예, 잘 떨어지진 않고 왜 그러면 이쪽에 매기가 붙었어요. 주도주예요 지금요. 카카오 네이버가 주도주인데 네. 어차피 주도주는 바뀌어요. 그 다음에 네. 어, 시장에 영향이 주면 시장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작년에 봤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 봤죠. 막.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항상 대비해야 되니 수익 났을 때 저희 지론은 챙기면서 가는 게 저희 지론이라 그게 저희 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5%라도 팔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 깜짝 놀랐네. 예. 엄마가 자식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뭐더라? ABC. 예? ABC. 어, 이거 제가 추천했던 건데. 예. ABC 제가 바닥에 추천했었는데 많이 올랐던데. 예. 예. 만 100원에 샀어요. 얼마요? 이번 주에 만 100원. 비중은요? 30%요. 월요일에 팔아버리세요. 팔아요? 네, 다 팔아버려요. 예. 다요? 네, 다 팔아버려요. 지금 차트는 좋잖아요, 오일선. 아니, 하지마. 밀려요, 이런 거. 아.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 먼저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 보거든요. 예. 어, 그다음에 에이블 CNC나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은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급경사로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떨어지면 급하게 떨어져요. 아. 이 각도가 각도를 보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서 있잖아. 급등주잖아요. 예. 그럼 밀릴 때는 어떻게 밀리냐면 급하게 밀려요. 이렇게 확 밀려 버려요. 근데 차트는 되게 좋아요. 예. 왜 그러면 오일선 타고 가잖아요. 너무 이뻐요. 예, 예뻐요. 이쁜 자리인데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런 종목들은 밀릴 때 세게 밀려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내가 가더라도 수익을 챙긴 다음에 아 내가 이거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면 큰 수익인 거잖아. 다 챙겨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눌림목 들어올 때 또 사면 돼요. 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니, 다 팔았다가 눌림목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내려올 때 세게 내려와요. 거기서 꼬랑지 잡고 매수하면 돼요 또. 그러니까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면 돼 당분간이요. 근데 얘는 장이 안 좋아도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 빠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올라갈 때 거래를 실리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거래가 죽이면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거래가 느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위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위에. 예. 거래가 터지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끌어올라면 막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량이 없으면서 올라가는 게 되게 좋아요.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얘는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지잖아요, 계속. 그 위에서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매물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서 거래를 잡아놓고 팍 터져서 거래 없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얘는 바닥 거래보다는 뒷거래가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번 세게 밀릴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가더라도. 그러니까 챙겨놓고 눌림목 들어올 때 그때 또 공략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연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번 주는 제가 강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저 두 배로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게 재료를 많이 갖고 올 거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네요. 많이들 따라 하시더라고요. 뿅뿅망 상한가 가라고요.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이렇게 짠 건 어떻게 짠냐면 1부 때는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됐고 2부 때는 좀 스피드하게 상담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종목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하는 게 좀 낫다 해서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더라도 좀 이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 테스입니다. 아, 테스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3만원에 20%입니다. 아, 최근에 사셨나 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네. 한 저 목표가 한 4만원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요즘 반도체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테스는 좀 그렇네요.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련주가 잘 나가려면 뭐가 잘 가야 되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네, 네. 네, 네.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때요? 요즘 최근에 주가가 좋진 않잖아요. 아까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막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횡보하고 SK 하이닉스는 눌렀다가 지금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네. 나쁘진 않는데 수급의 영향이 좀 커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실적 모멘텀 가지고는 가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는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이 장기적인 포지션을 여기서 잡기에는 이 밴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3만 원에서 4만 원 만 원 밴드잖아요. 네. 이 밴드가 높은 밴드냐 얕은 밴드냐 했을 때 높아요, 얕아요? 네. 공간이 작아요, 높아요? 높죠. 별로 안 되잖아요, 공간이. 네. 만 원 밴드니까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기 만 원에서부터 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3만 8천 원까지요. 네. 그럼 만 원 밴드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고점이 머리가 어디냐면 3만 8천 원인데 3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8천 원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밑에 있는 종목에서 꺾어 들어가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네. 종목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쪽 뿔하고 이쪽 뿔 자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머리 고점이 여기 머리 내려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네, 내려가고 있죠. 네. 예, 이렇게 머리가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버겁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네. 이렇게 네, 되는 게 네. 좋지 않을까요, 모양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추세대가 자체가 고점을 찍은 추세대라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팔고 종목을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네. 왜 그러냐면 네.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면 이 종목보다 소외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쪽을 보시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OLED나, 그 다음에 미니 LED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보세요. 네. 반등시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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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롯데 칠성 15만 1000원에 10%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최근에 사셨나 보다. 그죠? 예, 예. 밀렸죠? 예. 그래서 14만
14만 천 원 있는 데까지 예. 그 좀 해서 좀 모아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전 나쁘지 않아요. 음식료 관련주들은 하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음식료 예. 의식주 관련주는 앞으로 되게 다 좋아요. 먹는 거, 예. 입는 거,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보복 네네. 소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먹는 예, 것들은 예.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도 먹거리는 되게 중요시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입는 거, 그다음에 예, 우리가 쓰는 거 이런 예. 소비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밀리잖아요. 예. 안 밀려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시가총액이라 이거는 가벼운 종목이 아니에요. 아까 에이블 CNC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그렇게 가면 안 그렇게 거의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예예.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요. 눌렀다 예. 올렸다 눌렀다. 그래서 긴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라 이런 네네.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봐 네. 머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예예. 여기 봐 월봉이라 그래요. 월봉 아시죠? 예. 그럼 여기 머리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네. 머리가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중간 삼천장이라 그래요. 여기가 예. 이게 예. 고점. 자, 예. 이게 고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그죠? 그럼 이거 가격이 어디예요? 딱 중간이잖아요. 예예. 예. 지금 머리 이렇게 17만 4천 원짜리가 중간짜리예요. 머리 이렇게. 그럼 예, 여기가 예. 어디냐면 변곡점짜리라 그래요. 그래서 네. 눌렀다 가는 거예요. 매물을 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꺾어서 예. 다시 움직이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때는 예. 뭐를 보냐면 이 기간, 기간이 네. 얼마만큼 빠졌냐. 근데 네. 2015년부터 5년 동안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빠지면 2년 정도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끌고 네. 가는 전략이에요. 가격이 예, 예. 높진 않잖아요. 네네. 내가 아파트를 살려면 우리가 네. 보면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하고 네. 3번이 있어요. 네네. 몇 번에 사시겠어요? 3번에서 사야죠. 3번에 사면 뭐라고 그래요? 어우, 싸게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예. 예. 근데 1번에 사면 뭐예요? 비싸게 샀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2번에 사면 야 평균이야. 아 그래도 예. 안심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예. 예, 쉽죠? 예예. 예. 확실히 이해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중간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예. 들고 가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가면 될까요? 여기 중요한 거는 17만 원이에요. 예. 17만 원까지는 보시고 일차 17만 원 보고 17만 원에서 반 정도 팔고 나머지 홀딩. 네네.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예. 대정화금요. 대정화금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가는 32,700원이고요. 예. 네. 사신 지 오래됐어요? 4월 중순쯤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비중은? 비중은 50%입니다. 50%.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차트를 좀 보다가 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좀 고점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샀는데 이게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아, 차트 매매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운에 좀 맡기다가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그 좀 물린 이후로는 그 멘토님 유튜브 찾아가지고 한 번씩 공부를 좀 하고 예,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공부 꼭 해야 돼. 그죠? 이제 알겠죠. 누군가 내 네. 돈을 벌어주지는 못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은 더 올라가요. 근데 지금 눌러주고 있잖아요. 예예. 예. 눌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신용 물량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코스닥 종목들은 뭐를 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크냐 작냐. 근데 2천억짜리예요. 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빚을 많이 얻었어요. 누가. 빚을 얻어서 이 주식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신용.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네네. 신용이 많다는 건 언젠가 변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용 물량을 쭉쭉쭉 떨어쳐요.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신용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건 언제 올라가냐? 한 번 더 레벨이 올라가요. 외상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머리잖아요.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여기 네. 거래가 터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진 것들은 그 힘들다.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든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거다. 치고박지 예. 공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밀렸잖아요. 네. 밀렸을 때 중요할 때는 이 거래예요, 거래.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3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3만 5천 원.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머리를 만들고 이 중간에 거래가 죽었잖아요. 네, 네. 그럼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 이건 껍데기라 그래요. 거래가 살짝만 들어오면 퉁 치고 올라가요. 이 거래는
매도 물량이 없고 이쪽에 거래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3만 원대. 그러니까 여기는 3만 5천까지는 거래가 조금만 붙어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좀 기다렸다가 쭉 네. 올라갈 때 팔면 돼요. 서너 곳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힘 내시고요. 알겠죠? 네. 3만 5천 원까지 응원할게요. 네. 멘토님 복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전국대강 24,000원에 10%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왜 이렇게 높게 사셨지? 철강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2분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예. 이게 3분기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금과 은하고 뭐 비철금속 가격들이 많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중국이 비축됐던 그런 것들 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휘청휘청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다운 사이클이에요. 싹싹 떨어졌다 움직일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자리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예, 예. 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면 얼마부터 올라갔냐면 5천 원부터 시작해서 5배 올랐어요. 예, 예.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이에요? 조그만 가격이에요? 네, 높은 가격이죠. 그렇죠. 그럼 안 사면 걱정 안 하실 건데 지금 사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예.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려면 내가 이제 시황을 볼 줄 알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황, 그다음에 철강격의 가격들, 그다음에 비축량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쌌을 때 사는 거예요. 가격이 쌌을 때. 그리고 예. 시간을 좀 올라가거든요. 이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다운 사이클에 꺾여요. 여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조건 꺾었다가 조정 없이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밑으로 밀려요. 더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 예. 종목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예.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이솔이요. 아, 와이솔 사셨어요? 아, 예. 예, 와이솔. 예, 와이솔. 예. 매스컵 네, 네. 비중은요? 15,000원에 15%예요. 아, 15,000원에 15%? 예. 네. 어때요? 아, 그래서 빠져서 네. 한참 기다렸거든요. 네. 어떻게 돼?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 대표님이 네.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해볼까 그래요? 어, 제가 잘 봐드려야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잘. 홀딩 그냥 가져가세요. 팔지 마. 더 그러면 저기 조금 더 사도 돼요? 살짝 사, 예, 더 사도 돼요 여기서. 네, 괜찮아요. 네, 5G하고 그다음 휴대폰 부품단들이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에는. 네. 그래서 네.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사서 15,000원 네.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네. 중간값에서 반등이거든요. 이런 네, 종목들은 네. 한 번 더 움직여요. 그러니까 15,0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네. 여유 되시면 조금만 더 싸다가 가져가면 돼요. 네. 이게 다운 네. 사이클이었던 거니까 상반기에 못 갔던 게 하반기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적이 네. 받쳐주는 기업들은 어쨌든 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업종이 네. 가냐 뒤에 후자의 업종이 가냐 이 차이뿐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 지금 좀 더 사놓고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15,000원 넘어가면 그...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꼭 네. 수익 내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선생님, 제가 신세계를. 신세계요? 예. 예,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번에 샀는데. 네. 사가지고 수익을 보고. 네. 간을 팔고. 네. 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네. 더 많이 샀거든요. 네, 많이 사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틀 동안 만씩 올라가 내려가가지고 12,000원, 14,000원 막 이렇게 내려서 네. 너무 손해가 커서요. 아, 많이 샀어요? 예. 저기 뭐지 293,000원은 맨 나중에 산 금액이고 예. 많이 이제 그 전에 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그 비중은 30%고요. 예. 매수가는 30만 원 넘게도 많이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평단까지 잘 모르시겠네요. 이건 뭐냐면,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잘 모르시죠? 주식 이렇게 막 차트 보고 이런 거 못 오시죠? 네네.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27만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꺾였다 다시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 32만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던 사지 말고, 한 번 더 밀릴 때까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게 나아요.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쓰면 돼요. 아, 그냥 그럼 좀 더, 오래 가지고 있기는 있었거든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손해보고 나오진 않아요. 아, 그렇게 예. 대응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 샀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38,700원 50%요.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좀 근데 옛날에 사서요. 옛날에서 고생 많으시게 하시고. 이번에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35,000원까지. 45,000원이요? 네, 45,000원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사고 나서는 그 이후로 많이 뒤로 샀구나. 앞으로 산 게 아니라. 네, 2월 달인가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사진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추천받았어요, 주변에서. 누구한테요? 그냥 아는 분한테. 근데 50%까지 사래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이제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네, 비중을 좀 높게 했거든요. 그분 주식 잘하신가 봐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떨어지니까 계속 산 거잖아요. 단가 낮추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예. 목소리가 어리신 것 같은데? 아, 아니요. 그래도 서른은 넘었어요. 아, 그래. 서른 넘으면 저보다 어리면 어린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맞죠.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냐, 내가 모르고 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그 분이 좋다고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것도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주식은. 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래도 제가 삼성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건 삼성.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결정이 네. 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잣대를 보는 거죠. 올라갈 네. 수 있는 패턴을 연구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지금 네. 볼 수 있는 게 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차트라 그래요. 네. 차트는 오늘 시세,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세의 변동성 우리가 볼 수 있는 잣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 그건 차후의 얘기고 오늘 네. 들어온 돈, 그다음에 네. 오늘 움직이는 시그널 이런 걸 보고 네. 판단하는 건데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아, 많아요?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예전에 한번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가지고 예전에 다 잘 나갔어.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네. 것들은 그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바닥이 네. 컵형이라 그래요. 여기 네. 보면 이렇게 동그란 바닥이라 그래요. 이게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조정이라고 올라와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얘가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컵, 손잡이 모양이잖아. 이렇게. 네. 그럼 여기 뭐에 커피 잔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먹고 가는 거죠. 이렇게 샤워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오래 가려고. 네. 그러면서 어때요? 거래가 죽었죠? 네.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거래예요, 거래. 거래는 네. 돈의 힘이에요. 네. 돈이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네. 터진 거죠. 근데 이 거래가 네. 터지면서 주가가 조정이 들어와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쉬어요. 네. 쉴 때 거래가 터졌냐 안 터졌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네. 거래가 없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위에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면 확 올라오는 껍데기 자리예요. 거래가만 좀 없으면 퉁퉁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종목을 끌고 가요. 목표가 어디까지? 4만원, 4만5천원까지 보면 돼요. 4만원. 더 사지 말고, 알겠죠? 네. 이건 네, 변동성이 세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을까요? 몇 개월일지? 그러면 이렇게 딱 질문하면, 네. 내가 몇 살까지 살까요? 그쵸, 모르죠. 모르죠. 네. 이걸 알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요. 정말 큰 부자가 돼서 재벌이 네. 됐을 거예요.
근데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같은 네. 본 분들이 방송에 나오면 어 저분은 날짜도 맞출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네. 못 맞춰요. 저도 못 맞춰요. 그 맞힐 수 네.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은 네.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기 싫으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거가 있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괜찮은 방법이면 이거 다 사면 되지 내가. 아 이 주식을 다 사면 돼요. 그냥 기다리기 싫으면 아, 그게 안 되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들이 사줄 아. 때까지 이게 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판단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이다. 합리적인 네. 선택이라 생각하면 돼요. 젊은 분이라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돈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고 싶은 거서 주식하잖아요. 네. 그럼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네, 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네,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4만 원, 4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한창이요. 한창에 사셨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5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50%요. 주식 잘하시는데 왜 전화했지? 아니, 저기 바닥 있는 주식이라 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네. 근데 좀 갑자기 4분기 저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런 건 실적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거래가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팔아야 되나. 우리 선생님 딱 이렇게 주식은 잘 사는데 잘 못 팔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자리는 잘 사죠? 사면 다 오르죠? 잘 사요. 예. 잘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가격을 보면 알아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선생님의 가격을 얼마에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1450은 맥점이에요. 거기는 사는 자리예요. 그 아무나 못 사요, 그 자리는. 예. 근데 그 자리에 딱 샀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사면 잘 사는데 팔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맞죠? 매도 자리가 어렵죠. 어려운데 네. 좀 벌기는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잘하시면 이 자리는 살 수 있는 거는 볼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이죠. 이게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제가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치면 좋죠. 예. 네. 네.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전라도 전주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네. 이 매물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디에 파냐면 네. 매물 자리가 어디냐면 올라가면서 쳐야 되는 여기 윗골이 딱 나왔잖아요. 윗골이잖아요, 여기요. 예. 네. 여기 윗골이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 윗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왜 그럴까요? 네. 여기 요날 윗골이가 있죠? 예. 네. 윗골이가 왜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매물이 있어요, 여기. 예. 네. 여기 삐죽하게 채 올라왔죠. 예. 네. 그 이런 자리는 딱 욕심 없이 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 요 머리 위에 딱 걸려가지고 윗골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물량이 예. 많다는 거는 이 올해 1월 달에 많이 산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와, 내 본전 왔다. 아우 힘들어하고 그때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골이가 나와. 근데 거래가 예. 붙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날 밀렸으면 한 번 더 밀리는데 이 격도가 살아 있어요. 이거는 힘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력 테마주예요. 세력주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못 팔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팔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1,700원 있죠. 거기서 반 날리고 반은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세력주를 우리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끌어올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맛있는 반찬만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한 숟갈만 먹지 않고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반찬도 이것도 먹고 하니까 채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1,700원 자리에 탁 팔아야 돼요. 50%만 25% 날리고 나머지 홀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걸어놓을까요? 1,700원에 네, 걸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부차 기용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는데 2부는 정말 스피드하게 많은 문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후에 찾아뵐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